국내에서 수입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6개월 동안 수입차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1,410건 접수됐다며 등록대수와 비교해보면 국산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은 차량 하자가 81%로 대부분이었고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차량 하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엔진 문제가 가장 많았고 차체와 외관, 소음과 진동 문제 등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AS 여부 등을 확인하고 차량 내외부와 하체, 엔진룸 등을 점검한 뒤 등록하라고 밝혔습니다.